작업의 표현 기법에서 색과 쓰여지는 요소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작업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폭을 공부하고 있는 정상윤입니다. 예전부터 음악을 하는 분들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러웠거든요. 라이브 페인팅이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좋았고 그걸 하면서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림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좋은 기운을 많이 얻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버스킹 큐브라고 라이브 페인팅 하는 게 있어서 소윤이라는 배우와 함께 이제 진행되는 버스킹 큐브를 진행하러 왔습니다. 오늘 시작 시간은 7시인데 지금 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스케치 진행을 해야 돼서 그래서 찍고 왔습니다. 여기? 네. 아, 저 사이즈? 네. 아, 그럼 조명을 좀, 조명 배치도 생각을 잘 해야겠네요. 작가님이 좀 포커스가 이렇게 딱 잡히게 하려면.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계속 떨려서 마감이나 이런 그 마무리 선들이 좀 깔끔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.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 밴드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 번이라도 꼭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영감을 얻고 음악이나 고전 서양화에서부터 영화,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, 영상 굉장히 다양하게 편식하지 않고 요소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해요. 그것들을 통해 감정을 어떻게 더 드러낼 것인지 색상이나 요소들의 배치,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생각하고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계획되진 않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작업하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서 한참을 보기도 하고 하지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작업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. 저는 제 작업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의 울림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작업 방식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그 감정에 대해 작업해보려고 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영상, 그 조형으로 풀어내보려고 더욱 다듬어 나가는 중이기도 하고요. 아, 그림 잘 그렸다, 표현 잘했다 또 좋지만 작업이 참 좋다라고 말하면서 여러가지 의도한 감정과 의도하지 않은 감정들이 잘 느껴지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.